꿈을 이뤄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루미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공원전공학과 입학번이자 현재 동아리 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권한대행이자 경제학부 2공학번인 이예경입니다. 네, 동아리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학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아리 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전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동아리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또는 동아리 관련 지원금을 처리하거나 또는 매 학기마다 있는 재정부 심사를 통해서 전체 동아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 연합회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특정 성향의 사람보다는 중앙 동아리에 관심이 많고 특히 동아리 연합회 활동에 열정적인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연합회 내에는 정말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의 분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은 어떠한 계기로 회장 자리에 앉게 되셨나요? 아, 네, 저는 우연한 계기로 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권한대행 분이 그 취준으로 더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대신 그 자리를 제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회장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막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처리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동아리 연합회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했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대면 행사가 진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월 달에는 새내기 배부터 3월 달에는 동아리 홍보제, 5월 달에는 대동제 행사들을 쭉 개최를 해서 원래 대면 행사들이 훨씬 많았지만 2년째 현재 이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면 행사의 진행 여부가 코로나 이전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활동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즐길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년과 올해 동아리 연합회가 했던 활동들이 있죠?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올해에는 동아리의 대면 활동이 축소 혹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연합회의 행사 또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는 동아리의 비대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비대면 활동 기획서 공모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뉴스 이벤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동아리의 MBTI를 찾아보고 그 MBTI를 동아리들끼리 맞추는 우리 동아리의 MBTI를 맞춰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지금 많이 네, 요즘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신 동아리 연합회 아직 코로나로 조금 상황이 나아졌어요. 조금 멀리 봐서 내년에 기획 중인 행사가 따로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획된 행사는 없지만 그 대면 위주의 행사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회장님과 제가 내년에 동아리 연합회 선거에 나가는데요. 저희 공약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동아리 활동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지 강화예요. 그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홍보제, 그리고 교 내에서도 공연의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인문학술 동아리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신경 쓸 부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항상 그 의견을 전 종합해서 학생과랑 연락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과 동아리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를 때 일을 중간에서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이시면 본회 동아리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동아리가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중앙 락밴드 동아리인 제퍼나이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퍼나이어 동아리에 보면 활동하고 계시군요.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점이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퍼나이어는 중앙 락밴드 동아리로 말 그대로 밴드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가 2019년에 새내기 배움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고 그때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동아리 밴드 동기들이랑 열심히 동아리방에서 합주하고 놀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네. 저도 19년도에 제가 새내기여서 새내기 대한타에서 제 토나이어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본인 경험이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또는 본인의 활동성을 고려했을 때 시립대 학부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응원하는 힘, 서울시립대학교 응원단 아미컨스에서 활동 중인데요. 네, 그래서 학우분들께 특히 내년에 입학하실 2학번 새내기 분들께 아미커스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미커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선후배, 동기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넘치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아미커스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활기찬 동아리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동아리 연합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동아리 연합회와 초등학생의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키즈 온더블로 인터뷰는 이쯤에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마스크. 여러 개 나왔는데 이스카니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우분들이 대학 생활을 못 즐겼다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아리도 학번 상관없이 모집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으니까 한번 동아리들의 용기 내서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동아리들에 가입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네, 동아리 활동을 하세요. 같은 관심사들끼리 모여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동아리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